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경안동, 쌍령동, 광남 1동, 광남 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오현주입니다. 먼저 40만 광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 기운이 만연한 오늘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금년도에 세계관악컨퍼런스와 2026년 도민체전 유치 등 굵직한 시정현안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는 물론 시민분들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정 업무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길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2월에서 4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연약해지고 도로, 석축, 사면 공사장 등의 시설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강추위, 집중적인 폭설, 그리고 상온으로 인한 강우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포트홀 발생량이 급증하여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의 광주시 도로 보수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광주시 도로 곳곳에서 포트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물류센터가 다수 몰려있는 탓에 대형 트럭들이 도로를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로 파손이 시시각각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소형차 중심의 시민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봄철 공사 준비에 따른 관련 차량들도 통행이 많아지는 시즌이므로 추가적인 도로 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2024년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건설 현장, 옹벽, 석축, 급경사지를 포함한 사면,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점검 대상 개소수가 공사장의 경우 127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313개소, 급경사지는 178개소로 그 수가 상당하여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 대상지를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면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검 대상지의 우선순위 선정과 더불어 전문가의 참여 확대, 외부 인력의 활용 등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재원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